네, 7강. 실로 모이저라 모이저. 지금 몇 시예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에 해당하는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날짜, 요일을 물어보는 거 배웠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1번 보시죠. 실로이 실례하지만 또는 실례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에 해당하는 모든 표현이고요. 머이저, 지금은 라입니다. 머이저, 몇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를 기준으로 또 볼게요. 라 앞에서 끊고 라 뒤에서 끊어요. 그래서 실로이,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머이저, 지금 라입니다. 머이저, 머이 자체가 몇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몇. 네, 그 다음에 저는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는 베트남어로 머이저라 머이저. 이 문장 역시 관용적으로 많이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라를 생략하고 말하기도 해요. 머이저 머이저라고 하면은 지금 몇 시예요라고 하는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B 문장 보세요. 머이저 지금은 라입니다. 본저 본은 숫자 4. 저는 시, 그 다음에 하이머이, 하이머이는 20이죠. 풋 하면은 분에 해당하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지금은 라입니다. 먼저 하이머이 풋 4시 20분입니다. 시간을 말할 때는요,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요일을 말하고 날짜를 말할 때는요, 우리랑 순서가 반대였는데, 시간을 말할 때는 우리하고 순서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1번, 실로이 실례합니다. 머이저, 지금은 라입니다. 머이저, 몇 시예요? 라고 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이몇 시예요에 해당하는 문장은요, 너무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머이저 몇 시라고 아주 간단히 물어보거나 또는 몇 시나 됐어? 완료를 뜻하는 이 조이가 문장 끝에 붙음으로써 몇 시나 됐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말하는 순서는 우리랑 똑같아요. 시는 우리말로 저, 베트남어로 저, 분은 풋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죠. 풋. 그 다음에 이 초는요, 저이라고 합니다. 초 단위까지는 잘 쓰지 않지만 저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초 순서로 쓰고요. 실로이 실례합니다. 용서를 빌다, 사과하다, 미안하다, 실례하다. 즉, 양해를 구할 때 상대방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시간에 해당하는 표현하고 단어를 같이 한번 볼게요. 겜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베트남어에서는요, 뭐 1시 55분 또는 2시 55분, 3시 45분 이렇게 길게 말하진 않아요. 뭐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 5분 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한번 볼게요. 1시 5분 전은 베트남어로 1시 숫자 1을 쓰고요. 숫자 1을 못이라고 쓰고요. 못, 저, 1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겜을 씁니다. 겜, 몇분 전이에요? 5분 전이죠? 숫자 5, 남, 풋이라고 써요. 그래서 1시 5분 전은 못 저, 겜, 남, 풋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15분 전이라면 못 저, 겜, 남이 아닌 머이. 머이, 남, 풋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콰이라는 단어는요,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약 1시, 대략 1시, 콰 못저라고 해서 시간에 쓰이는 거 바로 앞에 쓰이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둥저를 써야 되는데요. 둥이라는 것은 원래 맞는, 옳은이라는 뜻이에요. 둥 못저 하면은요, 정각 1시를 말합니다. 간혹 이 둥이 못저 1시 시간을 말하는 거 뒤에 위치하기도 해요. 그러면 못저 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위에 반은 이 즈어이를 쓰는데요. 즈어이는 원래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에서 2분의 1은 30분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1시 반이라고 하면은 못저 즈어이라고 쓰면 되고요. 2시 반, 하이저 즈어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0분을 곧이 곧대로 써도 돼요. 못저 1시,
밤의 풋 30분 이렇게 써도 되고 저의 반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패턴을 2번 볼게요. A, 바오저. 고 왜냐? 바오저는요, 언제라는 베트남어 의문사예요. 여기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문장의 앞에 쓰였어요. 고, 당신은 여자분한테 말했네요. 왜냐? 왜는 돌아가다, 냐는 집이죠. 그래서 집에 가다. 이것은요, 집에 돌아가다의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 D를 쓰지 않아요. 집에 갈 때는 D를 쓰지 않고 돌아가다라는 동사 where를 씁니다. 언제 집에 가요? 아직 가지 않았죠. 지금 미래 시제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시제를 생각하는 어떠한 단어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오저라는 단어 자체가, 의문사 자체가 문장의 맨 앞에 쓰였기 때문에 언제 집에 가요? 언제 집에 갈 거예요? 라고 우리는 미래 시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이, 저는 왜냐 집에 돌아가요? look은 우리말에 해당하는 이 a에 해당하는 전치사 역할을 해요. 시간을 말할 때. my 저는 7시를 말하죠. 또이는요, 저녁을 말해요. 저녁 7시에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가 굳이 없어도 이 바오저라는 단어 자체가 문장 앞에 오면은 미래 시제를 말하고 시간을 말할 때 저녁 7시 역시 우리말하고 반대로 7시를 먼저 쓰고요. 마이저 뒤에 또 저녁을 붙이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오저는요. 언제라는 뜻인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시제가 좀 달라져요. 문장처럼 문장의 앞에 오면은 미래의 언제를 뜻하는 거고요. 또 문장의 끝에 오면은 과거의 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미래 언제 썼으니까요. 한번 과거의 언제 써볼게요. 아인 당신은 왜냐 집으로 돌아가다 바오저 언제? 이 바오저 자체가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문장 끝에 썼어요. 그래서 과거의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집에 돌아갔어요? 라고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when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다 할 때는 반드시 where냐를 쓴다는 거, d냐라는 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또이는요, 저녁을 말해요. 나를 뜻하는 이 또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에 올려주는 성조만 찍으면 저녁이라는 또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조 하나하나마다 단어 뜻이 다르니까 반드시 눈 크게 뜨고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look은요, 뭐뭐에 시간 앞에 사용한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 한시, look, 뭐죠? 한시에, 또는 look, 하이저, 두시에, 이렇게 해서 시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때때로 날짜 앞에 이 때를 말을 하기도 해요. 요거는 다음번 문장에서 같이 배울게요. 여길 보시죠. 하루 중 시간을 나타내는 말 해서요. 하루 중 시간을 어떻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아침, 오전, 새벽도 포함해요. 1시에서 한 11시 정도까지 오전을 나타내는 말은요. 모이상이라고 합니다. 점심에서 정오 약한 11시에서 1시 정도까지를 모이쯔라고 하죠. 다음에 오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요, 부어있지에 오후라고 단어를 쓰고요. 저녁 7시에서 한 10시 정도까지를 부어이 또이 밤이라고 씁니다. 또는 저녁이라고도 써요. 그 다음에, 완전 한밤중 22시에서 한 24시 정도까지는요, 댐이라는 한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부어이라는 단어들이 보이죠? 부어이는요, 하루 중 시간대를 나누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반댐 하면은 밤을 말하고요. 반잉아이 하면은 낮을 말한다는 거. 밤낮을 구분할 때는 이 반이라는 걸 쓴다는 걸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먹다도 우리 베트남어로 안 먹다, 아침이라는 단어, 상을 쓰면 돼요. 안상 하면은 아침 먹다. 그 다음에 저녁 먹다는요, 역시 안 쓰고요. 저녁이라는 단어, 또이를 바로 쓰면 돼요. 부어이는 왜 쓰지 않았냐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오후 나눌 때 쓰는 기준을 쓸 때만 이 부어이를 쓰고요. 회화 자체에 들어가면 그 단어, 해당하는 단어, 상, 쯔어, 지에오, 또이, 요것만 쓰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짜오 각반.